네. 이 올해의 활약이 내년까지도 이 광고 모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. 웨이 씨, 네. 어떤 광고 찍고 싶으세요? 광고요? 네. 저희 5명 다 먹을 걸 좋아해서 뭐 피자 광고나 치킨 광고, 네. 뭐 과자, 아이스크림 이런 거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안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슬만 먹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네. 저희 진짜 많이 먹어요. 진짜요? 건강놀이에요, 건강놀이. 하긴 그렇게 생각이 열심히 안 듭니다. 춤추려면 네. 배고프겠네요. 지금 크레용팝이 카페베네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현재 모델 제안이 또 들어온 제품이 있나요?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몇 자, 개 검토 그러면. 중인 거 있는 걸로 아, 알고 그러면 있어요.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치킨이나 그런 통닭? 먹을 것들, 네. 피자 그런 거 광고 아마 들어올 겁니다. 그거 말고도 할 네. 수 있는 거 많아요. 그래요? 어, 또뭐 얘기하세요. 있어요? 네. 얼마든지 직면 오기통이니까 자동차도 괜찮고. 오, 아, 괜찮다. 가전제품도 괜찮아. 아, 웨이 씨가 좀 야심이 있으세요, 보니까. 아, 근데 자동차 이런 거 괜찮아. 화장품. 아니, 진짜 지금 너무 꿀광 피부잖아요. 그래서 화장품도. 네, 어울려요. 아, 제가 광고주면 당장에 이렇게 그럼요, 섭외를 할 정말. 텐데. 아,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.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크레용팝을 찾는다는 게 그만큼 광고 모델로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이거 방송 보고 계신 기업인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그 네이버에서만 그 크레용팝이 소녀시대를 누른 게 아닙니다. 혹시 아, 지난 그래요? 주말에 금요일날 뮤직뱅크 특선 특집 보셨어요? 네, 봤어요. 사실 저는 그 생방 사수했잖아요. 사실 깜짝 놀랐어요. 사실 보면 사실 저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드래곤의 삐딱하기랑 사실 오늘 빠빠빠가 경쟁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1위는 의외로 가왕 조용필님이 나오셨으니까 1위는 솔직히 좀 약간 좀 배려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. 어르신이 소녀시대는 3등 했고요. 삐딱하게 5등인가 했던 4등인가 5등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눈물 흘렸잖아요. 지금 이 노래가 해갖고. 사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크레용팝의 빠빠빠 갖고 제가 대중문화 전문가로 MBC 뉴스 데스크에 데뷔한 사람이잖아요. 아, 그럼요. 네, 그만큼 정말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이 자체가 크레용팝의 그 빠빠빠의 인기 2013년에 대세를 바로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. 같은 걸그룹이자 대형 팬덤을 가진 소녀시대를 눌렀다는 그 자체가 크레용팝의 인기를 대변해줬다라고 올한 해를 볼수 있습니다. 그 2위가 크레용팝의 빠빠빠, 1위가 조용필의 마우스. 이렇게 하면 1위를 좀 놓친 부분은 좀 아쉽지 않으세요? 금미 씨? 아니요. 저희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걸그룹 중에서는 저희가 단연 1위라고 생각하기 그쵸. 때문에 네. 2위에 머물러도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